그때 되게 네.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제 삶에 어떻게 보면은 터닝포인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권의 책을 아내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는 저희는 이제 독서를 거의 1년에 한 권도 거의 해보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 독서에 좀 무지를 했는데 네. 우연히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도서 상품권 네. 5만 원을 네. 선물로 줬거든요. 네. 갑자기 같이 이렇게 TV 보던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건면해갖고 저도 네. 한번 읽어봤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샘 김진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9년 차 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32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독서 나이가 한 12살 정도 이렇게 됐네요. 이제 글쓰기 나이가 8살, 이제 이어서 책 쓰기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독서 나이 13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랄샘 자기경영 노트 외 다수의 네.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32살 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때 되게 네.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제 삶에 어떻게 보면은 터닝포인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권의 책을 아내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는 저희는 이제 독서를 거의 1년에 한 권도 거의 해보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 독서에 좀 무지를 했는데 네. 우연히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그 도서 상품권 네. 5만 원을 네. 선물로 줬거든요. 네. 그 문화 상품권도 아닌 도서 상품권 5만 원. 네. 도서 상품권 하니까 이제 책을 또 사야 되는 약간 강박감이 이렇게 있어갖고 네. 아내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보가 책을 좀 골라봐라. 5만 원이면 한 3권 정도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아내가 이제 야심차게 베스트셀러 네. 위주로 골랐는데 두 권은 약간 베스트셀러, 한 권은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독서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또 천재가 된 홍대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읽더니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 책 한번 읽어봐. 저는 원래 그 당시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뭐 TV 보거나 컴퓨터로 네. 이렇게 영화 네. 보거나 막 이랬는데 그 또 아내 말은 제가 또 잘 듣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바뀐 거예요. 갑자기 네. 같이 이렇게 TV 보던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건면해갖고 저도 네. 한번 읽어봤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일단 첫 페이지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책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네. 홍진수. 네. 저는 아 김진수. 김진수. 그 다음에 5년 차 회사 생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저는 5년 차 교직 생활이었어요. 근데 둘만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네. 이 홍진수는 독서를 통해 삶이 변했고 저는 독서를 아직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변화를 좀 겪어보고 싶다. 책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책은 저는 그냥 정보 수단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책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네. 뭐 생존 독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책을 안 읽는데 그렇게 좋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왜 안 읽을까 의구심을 먼저 품고 네. 계속 책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책을 딱다 보니까 네. 100일 동안만 한번 해볼까? 여기에 이제 나온 게 100일 동안 네. 33권 읽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진수야, 100일 동안만 한번 그러면은 제대로 책을 한번 읽어보자.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100일 이후에 제가 딱 33권을 못 읽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근데 딱 30권을 읽었어요. 30권을 읽었는데 그때 100일 이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다. 네. 오히려 이제 책에 조금씩 조금씩 푹 빠지게 됐어요. 그 뒤로 책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인생은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아, 그럼 그 100일 동안 읽은 30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들이 있었나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읽을 텐데 네. 그때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첫 번째 책을 그렇게 읽고 네. 두 번째 책은 뭐 읽지? 그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동화책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책이 또 교실에 있더라고. 그 다음에 뭐 여성의 CE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가 당시 아이가 지금은 있지만 그 네. 당시는 임신에 좀 관련이 있어서 아내가 임신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도 읽었어요. 왜냐? 권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네네. 근데 그때 만약에 독서천재대 홍대리 그 뒤쪽에 추천도서가 있었는데 네. 추천도서만 좀 따라갔어도 네. 좀 더 이렇게 좀 다를 텐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책들. 네. 왜냐? 추천도서 하려면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서 주변에 도서관을 활용할 줄 몰라갖고 그 뒤로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뭐 학교에 있는 도서
도서관 활용하기도 하고 네, 네. 인근 도서관 활용하기도 하면서 네. 이제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넓혀갈 수 있었죠. 아 그러면 이제 이건 거네요. 그 이제 100일 동안 33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그냥 권수를 채우게 돼서 읽은 거네요. 어, 네. 처음에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이런 거 엄청 고민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 100일에 30권을 읽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던가요?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막 잡히는 대로 읽다가 중간에는 예를 들어 독서 천재들 홍대리의 이지성 작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분이 또 책을 많이 썼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을 네. 이제 좋아하는 작가 깊이 있게 한 권씩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또 책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예전에 무분별하게 읽었던 것이 아 내가 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 자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30권 책을 읽고 아 이거 이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100일 동안 30권 읽는다고 연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사실은 그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럼 왜 어떤 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은 저의 독서 동지인 아내가 일단 있었고 그 아내랑 이렇게 그 당시 저도 뭐 다른 걸 뭐 한다 생각했던 것도 없고 그냥 책을 뭐 은근히 일상에서 뭔가 재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오늘도 한 권 읽었다. 네. 그다음에 내일도 이렇게 한 권 읽고 네. 하다 보니까 서서히 성취감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고 읽다 보니까 저는 되게 빨리 왔어요. 아, 책이 한 10권째인가? 느낌이 좀 달랐던 게 그때부터는 앞에는 좀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두 번째 중간부터는 아, 책이란 것이 상당히 좋구나는 일단은 그런 감정이 들었고 이 좋은 느낌을 내가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고 이 책 속에서 말하는 그런 꿈도 처음으로 꾸고 그런 걸 좀 만나고 싶다 약간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네. 그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다면은 저에게도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진수야 너는 꿈이 뭐야? 그때까지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도대체 나는 꿈이 있던 사람이었나?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사로서 네.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제 자신은 꿈이 없었 그러니까 더욱더 꿈으로 간절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꿈 관련된 걸 또 읽고 한 권도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이런 거를 조금 사회에 기여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제가 그때부터는 남들이 그 교직 안에서도 정해놓은 막 규격이 있어요. 네. 이 틀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제 성향상 그래서 좀 더 바깥으로 오히려 그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이미 꿈을 실현하신 분들 이런 쪽을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었죠. 교사라는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꿈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네. 교사라는 그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성적에 맞춰서 원래 저는 다른 쪽에 꿈이 있었어요. 아. 지금 언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에 그 이렇게 전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약간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참 초등교사에 네.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요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종교가 좀 있어서 그런지 네네. 내가 만약에 요래에서 이제 성적이 이렇게 맞춰서 나왔고 네. 지금 요런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곤 합니다.